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마이티 구스라는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지금 우주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임무에 도움을 줄 동료 한 명을 데려갈 수 있다고 나오네요. 뭔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건 뭐가 들어있을지? 지하 엄청 깊은 곳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와, 거대한 알 같은 게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앞쪽에 마이티구스 이 친구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친구들 이렇게 간단하게 점프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멋진 구르기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목표는 감옥으로 가는 길을 밝혀야 되나 봐요. 그렇다면 네, 구급실에 갇혀 있다고 하는데 탈출을 시켜야 된대요 친구들. 그렇다면 첫 번째 임무를 먼저 수행하러 앞쪽에 있는 이런 거를 먼저 없애주고 멋지게 콤보로 앞쪽에 있는 걸 없앴더니 코인을 많이 획득을 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면 앞쪽으로 가는데 이쪽은 뭐가 있을까요 친구들? 근데 여기 앞에는 감옥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으라고 하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사용이 불가능한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조종 패널을 찾으면 분명히 작동할 거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한번 가서 엘리베이터를 활성화시키라고 하는데, 과연 어디로 가야지 활성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앞쪽에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누구지? 악당인가 봐요 친구들. 그 뒤에 악당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렇게 멋지게 다 나오란 말이야. 공격 공격! 멋지게 점프도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건 또 뭐지? 이거 앞에 이거 부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앞쪽에 뭔가를 부셨더니 엘리베이터가 지금 활성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다시 가보자고. 이쪽으로 가는데 열심히 다시 아까 왔던, 깜짝이야, 갑자기 악당이 나타나다니. 이렇게 받아라. 갑자기 나타나면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악당이 나타날 때 으악, 에너지가 지금 달았다니. 으악, 점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조작이 익숙지가 않아서 점프를 못했지만 괜찮아 괜찮아. 지금 벌써 에너지가 한 칸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친구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가다가 아까 여기요? 이거 엘리베이터인데 아하, 이렇게 지금 무기로 건드렸더니 엘리베이터가 지금 아래쪽으로 가는데 039야 고위드 감옥 시설로 지금 가는 길인가 봐요 친구들. 엄청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까 이상한 알 같은 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친구들. 먼저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구르기를 하면 전방으로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구르기를 쓰면 좋은 건가 봐요 친구들. 아까 이렇게 구르기 잠깐 비켜, 일단 비키라고. 수학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안돼, 이렇게 방패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네요 친구들. 우와, 갑자기 이렇게 공격을 하다니. 수학 자꾸 에너지가 닳고 있는데 이번에 더 많은 친구들이 나왔는데 친구들. 우와, 위험해 위험해. 으악, 에너지가 닳으면 안 된다고. 친구들 공격을 많이 받았더니 치킨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공격. 안 되겠어, 이번엔 더 멋지게 싸워주겠다고. 앞쪽에 지금 보스 같은 친구가 나왔는데 으악, 이렇게 숙일 수도 있네요 친구들. 숙여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열심히. 으악, 안 돼 안 돼. 벌써 다 끝났나 봐요 친구들. 악당을 물리치다니 대단한데. 이번엔 이렇게 가서 지금 지원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친구들. 임무에서 같이 지원할 친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 있을지. 나왔다 나왔다, 동료가 생겼어요 친구들. 마이티구스를 돕는 동료가 나왔다고 하니까 함께 이렇게 멋지게 악당들을 물리쳐보자고. 지금 주변에서 갑자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다가 뒤쪽에서도 나온다고 얘들아. 이렇게 위에서도 발사를 하고, 벌써 지금 두 번째 보스인가? 두 번째 보스까지 물리쳤는데요 친구들. 구급상자, 다행히 에너지가 지금 없었는데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구급상자를 먹었더니 잠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발사를 하고 이거에 맞으면 됐다 됐다. 앞쪽에 이상한 거대한 상자에서 또 악당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친구들. 으악, 잠깐만, 너무 갑자기 많은 악당들이 나와버리다니. 앞쪽에 있는 걸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해서 부수었더니 앞쪽으로 다시 나갈 수가 있네요 친구들. 이번엔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보자고. 아래로 떨어지는 건가? 떨어지면 다행히 아무도 있지 않았고, 이렇게 이거 붙으면 뭔가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으악, 위에서
닿는다고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안 되는데 이렇게 위쪽에도 막상 이쪽을 위해서 발사하고 다시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채워진 것 같고 악당이 나올 때마다 지금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 마이티구스. 이번엔 마이티 모드라고 하는데 적에게 공격받아서 마이티 게이지가 차오르면 마이티 모드를 활성화할 수가 있대요, 친구들. 다시 한번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얼른 찾자고. 방패를 든 친구가 있어서 방패 때문에 공격을 해도 지금 제대로 공격할 수 없는데 으악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공격하자고.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있는 마이티 보스. 우와 굉장한데요 친구들.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공격을 할 거라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점프를 하면서 방패가 있어서 공격하는데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점프를 해서 아래쪽, 점프를 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 친구들 점프를 해서 아래쪽으로 공격하면 공격하기가 더 수월한 것 같네요. 됐어 됐어 이제 가자고. 어 또 나왔다. 끝도 없이 계속 악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가서. 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물상자 같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여기 안에 다시 총알이 들어있었어요 친구들. 다른 무기가 지금 또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양쪽에 있는 이번엔 악당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벌써 왼쪽에 있는 건 다 없앴고 이번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상자를 우와 폭파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이번 무기는 굉장히 강력한데요 친구들. 총알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모두 15발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아꼈다가 꼭 필요할 때 써야 될 것 같아요. 어 이건 뭐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가? 아 됐다 됐다. 위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을 땐 총으로 건드려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는 건가 봐요 친구들.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또 누구지? 와 정말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마이티구스. 에너지를 먼저 채워주고 다시 한번 악당이 나오는군.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먹고. 동료가 있어서 그래도 엄청 든든하네요 친구들. 만약에 마이티구스 혼자 있었더라면 이렇게 혼자 하기 힘들었을 텐데 잠깐 에너지를 이렇게 먹고 이쪽으로도 발사해서 앞에 악당을 없애주기. 어 이건 뭐지? 애기 같은 친구인데요 친구가 지금 끝도 없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될지. 또 악당들이 나오는데 이번엔 이렇게 위쪽으로 으악 안돼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잘 피해야 된다고. 점프도 하면서 이번엔 이쪽 기본 무기 같은 경우는 으악 잠깐 에너지가 정말 많이 닳고 있는데 다행히 또 에너지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 공격하자고. 아래쪽에 애깨 같은 친구가 계속 나와서 위에 공격하랴. 지금 으악 다시 치킨이 돼버렸네요 친구들. 다시 도전. 또 한번 악당들이 나올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번에 위쪽 악당이 공격하는 걸 잘 피해서 이렇게 위에도 공격하고 이번에 이렇게 쭉 그리고 발사하자고. 이번엔 다시 또 한번 악당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엔 어느 쪽에서 나오게 될까요? 어 나왔다 이렇게 무기를 바꾼 다음 멋지게 우와 역시 무기를 바꾸니까 정말 강력한데요 친구들. 이번엔 다시 또 나오라고 어, 또 나왔다. 이렇게 악당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우와 모두 공격을 성공. 이번엔 반대쪽에 있는 악당들에게 이렇게 발사. 열심히 발사라는 마이티구스와 친구인데 정말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건 뭘까요 친구들? 애깨처럼 생겼는데 공격을 따로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도와주는 건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이번엔 또 어디 있을지. 어? 지금 발사를 했더니 방금 애깨 같은 것도 없어지긴 하네요 친구들. 근데 끝도 없이 내려가고 다시 또 나왔다. 잠깐 잘 보고 있다가 으악 공격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번엔 꼭 이기고 말 거야. 이렇게 앞쪽에 있는 애깨 같은 친구도 모두 없애주고 이번에 어? 지금 엘리베이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그런지 폭파가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잘 보고 있다가 조심조심 이렇게 에너지를 먼저 획득을 하고 으악 안돼. 열심히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고급 상자 덕분에 에너지를 다시 채웠거든요. 이번엔 다시 열심히 동료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공. 또 내려온다. 우와 정말 끝도 없이 악당들이 엄청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아래쪽에서 치면 괜찮다고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고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면 악당을 열심히 공격. 우와 깜짝이야.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공격을 하다니. 다행히 지금 뭐지 방금 뭔가 폭탄이 터지고 말았나봐요. 다시 한번 악당이 나왔는데 이렇게 거대한 무기로 에너지를 먼저 키우자고 이렇게 정말 많은 악당들이 나왔다가 지금 사라졌는데 액기도 없애주고. 과연 어디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걸까요? 친구들 정말 끝도 없이 내려가는데 악당이 또 양쪽에서 나오다니. 안 돼! 또 반대쪽으로 공격 넘어가서 한꺼번에 같이 공격을 해보자고. 똑같지 않도록 아래로 숙인 다음 안 돼 열심히 공격하기. 다시 또 치킨이 되고 말았네요. 다시 이 친구는 누구지? 다시 도와주기 위해서 총알을 준 것 같은데 이번엔 위에서 공격. 이번에도 이렇게 위에서 공격. 다시 한번 또 한번 악당이 나타나면 이번에 이쪽이라고 이쪽 이렇게 멋지게 복사해서 앞쪽에 악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먼저 부추기. 열심히 지금 악당들을 없애고 있는 마이티구스. 애깨 같은 친구도 없애자고. 이렇게 동료와 함께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나타난 악당들. 이번에 위쪽이다 받아라. 악당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애깨를 떨어뜨려가나 봐요. 친구들 이 애깨가 부딪혀도 문제는 없긴 하지만 계속 공격을 해서 없애야 되는 것 같네요. 하면 점점 엘리베이터에 속도에 속도가 붙어서 볼 곳이 보이고 있는데 마이티구스 잘 피해서 얼른 공격을 해보자고. 자 그래도 공격을 열심히 하고 위에서도 공격받지 않도록 잘 보고 이렇게 위에 있는 친구를 할 때는 이 방향키 위쪽을 누르면서 같이 공격을 하면 되거든요. 안 돼 총알이 떨어진다고. 다행히 이번에 성공. 이번에 이렇게 악당을 먼저 없애주고 이번엔 또 과연 나왔다. 안돼 숙여야 된다고. 공격을 멋지게 이렇게 아래쪽에서 공격하기. 점프해서 아래로 공격. 우와 이번엔 다시 숙여서 공격받지 않도록 열심히 공격하자. 우와 성공. 다시 한번 또 악당이 나와서 이번엔 굉장히 강한 무기로 했더니 금방 몇 발 만에 악당을 없앨 수가 있었네요. 친구들 에너지 다시 채우고 이렇게 다시 위에 있는 친구를 없애서 얘도 없애주고. 이번엔 과연 아직까지는 고급 상자가 필요가 없겠네요. 친구들 고급 상자가 필요할 때만 획득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다시 안돼 다시 점프해서 아래로 공격. 거대한 무기로 악당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마이티 루스. 이렇게 점프해서 아래쪽으로 쏘기 성공. 다시 에너지를 들은 다음 이제 불꽃이 멈춘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도 같이 멈췄어요. 친구들 다시 어디론가 오게 됐는데 여기 어딜까요? 여길 보니 무기장인 바크님의 위치가 매우 가깝다고 하네요.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격받지 않도록 잘 보고 아래로 하단 사격이라고 하는데 친구들 공중에 있을 때 마이티구스가 아래로 사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겜겜은 아까 몇 번 해봐서 이렇게 점프해서 아래로 이렇게 일어나 이걸 하단 사격이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래쪽에 악당들이 있군. 이렇게 했더니 내려가는 속도가 좀 늦어지네요. 친구들 이렇게 다시 점프를 해서 이렇게 공격. 소급 상자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이것도 부술 수가 있다. 저 친구는 누구지? 바크라는 친구인데 해금한 동료래요. 친구들 이 동료는 이제 무기고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 같아요. 자 이걸 먼저 부수고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는 이렇게 부술 수가 있는 무기인 거고 이쪽은 뭐지? 더 이상 갈 수가 없군. 무기를 획득을 하고 앞쪽으로 간 다음 감옥 간수를 쓰러뜨리라고 하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 과연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이쪽으로 가보자고. 지금 그래도 동료가 두 명이나 생겼더니 엄청 든든한데 뭔가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데 이젠 진짜 친구들 보스가 나타났나봐요. 이쪽에 노란색 우주선을 타고 있는 보스. 안돼 이쪽으로 먼저 피해서 먼저 이렇게 올라간 다음 총알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점프를 해서 아까 여기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겠구나. 안돼
얘들아, 중심이 잘 피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가서, 으악, 안 돼. 다시 무너져서 7킬이 되고 말았네요. 친구들, 다시 마이티 구스가 보스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과 왔어요. 이번엔 과연 보스를 이길 수가 있을지. 경고음이 울리고 다시 나타난 보스, 이번엔 꼭 이겨보자고.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으악, 맞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먼저 아래쪽에서 공격을 해서 엎드리고, 공격을 하기 전까지 얼른 잽싸게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공격 받아라. 열심히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마이티 구스인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잠깐 보스가 사라졌는데 다른 악당들이 나타났네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지만, 으악, 이렇게 쓰긴다면 공격을 하면 악당에게 반격을 받지 않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이것까지 모두 없애주고, 미사일이 나왔는데 이거 친구들, 이거는 악당에게, 이렇게 보스에게 바로 명중을 시키는 거니까 열심히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지금 점점 보스의 포지션이 망가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나타난 악당들, 이번에 반대쪽 이렇게 열심히 공격을 하기, 양쪽으로, 우와, 정말 많은 악당들이 있는데 좋아 좋아, 이렇게 열심히 공격하면 된다고. 이쪽으로 피한다. 다시 한번 미사일이 나왔는데 이번엔 다시 열심히 미사일로 쏘기. 이렇게 열심히 공격해서 점점 악당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네요,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잘 보고 있다가 에너지를 채워주고, 우와, 깜짝이야, 갑자기 엄청 많은 미사일이 나타나더니 이번엔 이쪽 이렇게, 우와, 잠깐 피해서 이렇게 공격하기. 열심히 아래에서도 공격 싸고 잘 피해서, 으악, 안 돼, 안 돼.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공격하기. 열심히 공격을 하다가, 잠깐, 우와, 오, 어딨지? 악당이 드디어, 우와, 악당을 드디어 물리쳤어요, 친구들. 감옥 간수를 쓰러뜨리는데 지금 성공한 것 같은데, 아니, 간수는 아직 쓰러뜨리지 않은 것 같고, 그렇다면 먼저 에너지를 채워주고, 이번엔 차를 타는 건가 봐요, 친구들. 이걸 이렇게 타는 건가? 차를 탔고, 친구들 같이 함께, 우와, 이걸로 같이 공격을 하는 건가 봐요, 친구들. 야, 비켜, 비키라고. 멋진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마이티우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면 될 것 같은데요, 친구들. 우와, 야, 비키라고, 비키라고. 우린 지금 무적 자동차를 타고 있다고. 앞쪽이 벽도 먼저 없애주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여기 눈길인가 봐요, 친구들. 뒤에도 있었다니.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악당도 없애주고,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달래요. 과연 어디서 나타날지? 오,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요, 친구들. 우와, 드디어 미션을 클리어했대요, 친구들. 오늘은 마이티 구스라는 게임을 해봤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